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네. MT분들 운세를 한번 네. 볼까 해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대별로 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살, 내년에 21살이 되는 분들부터 네, 신사생들. 그렇죠. 네. 본인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대로 이제 조금씩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수라 그러세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입문했거나 아니면 뭐 재수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거든요. 들어오는 삼재 때부터 힘들었어요. 본인들이 19살, 20살, 21살이 되잖아요. 19살부터 뭔가 좀 힘들게 삼재라는 게 역파에 9수까지 끼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든 수전에서 이제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고 뜻마운 대로 뭔가 조금 계속 성적이라든지 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연애를 할 수가 있는 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힘들었다면 네. 내년에는 네. 조금 그래도 문이 열리니 네. 좀 올해 조금 뭔가 준비했던 게 네. 내년에 봄이 되면 봄의 음력 3, 4월이 좀 지나고 나면 네. 이 뱀띠들이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조금 뭔가 풀리는 수도 있고요. 네. 인연수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연으로도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네. 32살이 되시죠. 네네. 우리 기사장이 뱀띠들은 뭔가를 조금 많이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또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좀 경고식으로 조금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한 번쯤 좌우를 살펴가면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해를 끼치진 않을까 나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좌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나가는 삼재지만 조금 많이 좋은 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만큼은 뱀띠 33살 되는 기사생들의 뱀띠들은 좀 뭔가 경고음이 좀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냈던 거 조금 내려놓고 좀 천천히 우리가 왜 자동차도 열심히 달리다 보면 한 번씩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기름도 넣게다 보면 한 번씩 흠이 생기는 거를 여지껏 못 봤다 그러면 내년 수전에서는 한 번쯤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45대 정사생들. 정사생의 뱀띠들은 내년 수전에는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못했던 뭐 사업이라든지 내가 뭐 결정하지 못한 거다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혼수가 좀 들어온다 그러세요. 좋은 인연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뭐랄까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고 배고팠던 게 이제는 좀 본인들한테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한대요.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그래도 일이 풀리는 성공인가요? 네. 근데 좀 고지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 말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남들이 볼 땐 답답해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꼼꼼한 면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재 들어와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57이 되시죠. 을사상의 뱀띠들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락내리막이 심했다 그러세요. 오르락내리막이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는 사람을 잘 못 믿는데요. 내가 믿었다가 낭패다가 뭐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뭐랄까 자신감을 좀 키워가면서 유독 다른 뱀띠들보다는 오지랖도 넓고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 밥은 사줘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베푼 거 이제는 좀 남한테 좀 베푸지 말고 내 주머니 하나하나씩 채워야 내가 나중에 노후에 됐을 때 편안하게 산다 그래요. 이제는 그만한테 남한테 베푼 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지금은. 그러면 남한테 베풀었던 게 원래는 솔직히 사람 마음이란 게 남한테 베풀 때 자기한테 언젠가 돌아오리라 하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을 많이 닦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많이 네. 베풀었던 게 돌아오나요? 돌아와요 이제. 근데 이제는 베풀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베풀었어요. 오지랖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내가 배고파도 저 사람 밥은 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물주였죠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